문화 내용 지금 총 3가지의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3개다. 3가지 주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곤도 형이 전에 코인을 하나 더 만들었다? 혹은 투자했다? 라는 이슈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도 형이 누구냐? 루나 만든 사장입니다. 루나 코인 사장. 자, 이 사장이 지금 뭐 코인 하나 만들었다고 속보가 막 떴어. 속보를 내가 봤지. 이게 전부야. 아니, 그 기사 쓰시는 형님 누님분들, 그 멋지신 분들 계실 텐데 보시면 이 내용이 없어. 내용 끝이야. 이거만 올려놨어. 그래서 내가 아, 진짜 급하셨구나. 진짜 조회수가 진짜 급하셨구나 해가지고 다른 데 또 찾아가 봤지. 다른 데도 이래. 시간 봐. 시간 달러. 1분 차이로. 형님들, 그 기레기 형님도 이러시면 안 되지. 그래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세하게 적어놓은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 기사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팩트체크까지 해가지고 가져온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나 사장 권도영이 저번에 한번 투자했다가 실패한 코인 베이시스 코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시스 캐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뭐냐? 루나랑 똑같습니다. 베이시스 캐시는 1달러를 지향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네, 여기 보시면 베이시스 캐시 이건 1달러로 유지하는 거고요. 이거 쉐어 그리고 본드 해가지고 이 코인 종류가 세 종류로 해가지고 3중 복합으로 코인 만든 겁니다. 3중 복합으로 코인 만들었다. 어떻게 가격을 지키느냐? 자, 이 코인이 가치가 있어요. 베이시스 캐시가 있어. 이게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매수하라고 합니다. 매수하면 이 채권을 주고요. 이 채권을 가지고 나중에 1달러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면 그때 이제 1달러를 주고 이자 3% 준답니다. 여기가 더 악랄하죠?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루나 같은 경우에는 UST 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루나를 무제한으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맞추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뭐냐? 그냥 떨어지면 그냥 사. 채권 줄게. 그리고 이 채권이 1달러 위로 올라가게 되면 3% 이자를 준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망했어요. 당연히 망했어. 이래서 망했잖아. 아니, 그 이자 3% 주면 뭐해? 그거 지켜가지고 리스크랑 그 저울질 해보면 이자율 3%를 위해서 그걸 누가 매수하겠어? 라고 해서 망해버렸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초창기에 베이시스 캐시가 1달러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상장하자마자 7만원 갔어. 말이야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최고로 16만원 찍었다가 그 다음에 골로 가버립니다. 쭉 하고 골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 시장에 대한 원리로 찾아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이어드롭이에요. 이런 다음에 쭉 갑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이자율 3%밖에 주지 않으니까 안 사죠. 그래서 가격이 복구 못하고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베이스코인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뭐 채권 발행하고 그 다음에 뭐 상환한다 라는 구조, 아까 말씀드린 설명 그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코인이 뭐가 문제라서 그랬느냐? 크게 문제는 없어. 그냥 망한 코인이야. 그냥 망한 코인인데 왜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떠드느냐? 테라폼 랩스의 전 엔지니어 제보자 강형석 씨. 우리나라는 그 내부 고발자든 뭐든 내부 고발이든 혹은 피해자든 뭐 그런 사람들의 신분을 감추지 않나 봐. 다 알려주셨어. 내부 고발자 강형석 씨 고마워요. 그 이름 석자를 알게 됐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형석 씨가 말씀하시기를 나와 도건이 함께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거기에 대해서 도건은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는 그냥 테스트하고 싶어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한번 투자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보니까 릭 산체스라는 익명을 써가지고 이제 뭐 채팅도 치고 활동을 하고 그랬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건 선생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에이 안녕. 투자자가 여기 말 걸어요. 에이 여기 안녕 하니까 온리 릭은 스웨어 맹세한다 인 디스룸 이 룸에 있는 릭은 나 혼자임을 선언한다. 릭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베이시스 캐시의 릭 산체스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권도가 말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머더퍼커. 욕까지 합니다. 이 형은 욕을 좀 잘 쓰셔. 그 옛날부터 말하는 거 보면 그 엄마 자주 찾고요. 아빠도 자주 찾고요. 그 뻐커도 자주 찾습니다.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한국 사람은 조금 이제 교양과 지식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욕을 안할 텐데, 항상 엄마를 찾으시고 아빠를 찾으시고 뻐커를 찾으시는 우리의 도건 선생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베이시스 캐시 단톡방 안에, 단체 텔방입니다. 단체 텔방에서도 내가 릭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 코인에 대해서 깊게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인데 얘도 망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띄우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201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시작은 2018년도 시작인데 2020년도에 도건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호작질 하시더니 상장하고 그다음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루나 코인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참여했었던 코인이다. 루나 이전 코인이 아니라 루나를 하면서 같이 했던 코인이다. 그래서 크게 별 의미가 없는데 기자들이 아마 그냥 물어뜯는 것 같습니다. 별명은 없어. 아무리 봐도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인가 싶은데 많은 기자들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어떤 코인인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루나 코인에 대한 주제. 곤도형의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루나 재단은 비트코인을 샀지! 이거 다 팔았을까?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 팔았는지, 조금 남았는지, 우리의 곤도 선생님 지갑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던 거다 나갔죠. 보유하고 있는 코인 빵개입니다. 다 나갔어. 애초에 다 나갔었어. 언제? 10일날 나갔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추적해가지고 10일, 그 당일날에 3만 개가 팔렸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나머지 만 개에서 2만 개 정도 있죠. 이거 남아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코인 제가 추적했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갑 추적. 맨 처음에 이거 42,000개 추적 들어갔습니다. 42,000개 추적 들어갔더니, 네, 37,000개. 오케이, EX 해가지고 그날 당일에 팔았던 거 뭐를 보여드렸죠. 나머지 남아있는 거, 이거 28,000개. 자, 이거 추적 들어갑니다. 약 5번 이상의 지갑 이동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내가 다 추적했더니 어디 갔냐? 네, 여기 보시면 38,243개. 자, 아까 물량 얼마였어? 32,205개. 비슷하지? 거의 비슷한 물량이야. 이 비슷한 물량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바이낸스 가서 팔았어요. 네, 3만 개는 우리 OKEX 거래소에서 파셨고요. 나머지 2만 8천 개였나? 하여튼 2만 개가량은 바이낸스 갔습니다. 네, 우리의 도건 선생님 나갔어. 도건 선생님 보유하고 계신 모든 비트코인 다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나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더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건 선생님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전부 다 액시됐습니다. 다 나갔어. 여러분들 그 호텔이든 이제 펜션이든 놀러 가면 캐시를 할때 준비가 필요하죠. 그 준비를 다 해놓고 꽉 나간 거야. 애초에 한국 지사 다 없애버리고,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도 한 번에 이렇게 보내버리고,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계획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자, 요것으로 도건 선생님 보유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다 팔았을까? 다 팔았다. 이 형, 웃고 계신다. 돈 벌었으니까. 지금 다 파셨고 나갔습니다. 다음은 루나코인 총 발행량 초과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나코인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가격 박살났습니다. 가격 박살나서 실시간으로 떨어져서 가격은 패스하겠습니다. 거의 뭐 10원대, 20원대. 근데 뭐 시가총액도 뭐 175등인데 지금 뭐 실시간으로 떨어져서 시가총액 또 200등 바깥으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지금 루나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져서 이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루나라고 앵커 프로토콜에서 대출을 받아서 UST를 받고 이거를 예금해가지고 돈 받아가는 그 시스템. 루나 대출 서비스. 이거 떨어진다는 거 사람들 청산당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루나 서비스 이용한 사람들 청산당한 거. 근데 지금 청산 안 당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루나 네트워크에서 청산 안 당하는지 아세요? 루나 디파이, 루나 시스템을 사람들이 안 써. 예, 요거 보시면 루나 생태계 디파이에 들어가 있는 돈들입니다. 보시면 30 빌리언 300억 달러 근처에 있었다가 지금 30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지금 시가총액이 확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루나 디파이 생태계 망가졌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었던 돈들이 거의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나 생태계를 사용하고 있는 코인들은 대부분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C2X겠죠? C2X. 내 돈도 잘 가. 같이 가더라. 잘 가. 내 돈도 웃고 있지만 내 돈도 갔다. 그래서 루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박살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루나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시뇨리지 기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코인을 뭐 더 찍어내서 루나 코인을 더 많이 찍어내서 UST 코인을 살려내는 방식이죠. 그 방식인데 루나 코인도 떨어지고 UST 코인도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맨 처음에 말했었던 10억 개의 발행량을 유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거를 어겼습니다. 루나 코인은 10억 개의 발행량을 유지한다라고 예전에 공시를 했었는데 그 공시가 무너졌습니다. 얼마만큼 무너졌느냐? 짠! 오늘 60억 개 발행. 여러분들 총 발행량 10억 개 지키겠다고 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60억 개를 찍었어. 그래서 총 80억 개가 유통량입니다. 유통량 8배 증가. 충격이죠. 예, 대충격입니다. 대충격인데 이게 또 사이트마다 다른 게 이 사이트는 조금 발행량이 조금 늦게 반영됐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이트를 가져왔지. 저 사이트가 보수적으로 알려줬어. 이 사이트 보시면 어제도 몇십억 엄청나게 찍어냈죠. 오늘은 몇 백억 개를 찍어냈습니다. 몇 백억 개를 찍어냈냐? 오늘 루나코인 111억 개가 발행됐습니다. 10억 개가 총 발행량이라고 했어. 근데 오늘 총 발행량이 11배가 되는 111억 개의 코인을 발행을 했고요. 이 코인이 어떻게 됐다? 매도가 되었습니다. 아, 그니까 가격이 개차만이 나지. 한번 볼까? 111억? 야, 공 숫자도 많다. 111억이고 지금 한 15억일걸요? 15원이겠죠? 대충 15원 계산하겠습니다. 1600억 원어치를 뭐 열심히 매도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 루나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제는 뭐 10억 개 뭐 발행할 수 있어. 오늘 100억 개 발행할 수 있어. 루나 코인을 100억 개를 발행을 해서 팔았으면 UST 코인이 원래 가격이 돼야지. 근데 아직도 1달러가 아니라 0.6달러입니다. 아직도 지켜주지 못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많은 루나 코인을 팔아도 매수한 UST 개수가 어제보다 적어요. 구매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루나 코인 팔아서 달러를 사야 되는데 루나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도 얼마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제 UST 코인, 달러 코인을 정말로 지켜줄 수가 있냐라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왜 이게 관건이냐? 첫 번째, 바이낸스 지금 상장 폐지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낸스 상장 폐지되면 뭐 되겠어? 국내 거래소도 폐지겠지. 거의 폐지 수준으로 가게 되겠고 그리고 국내소 거래소 입출금 막혔는데 이것도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폐지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제로 루나를 아무리 찍어내도 이걸 팔아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UST 코인은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다. 그만큼 현재 루나 코인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0.005 이하면 상장 폐지 뭐 그런 이야기 뜨고 있는데 0.075 이제 이거 상장 폐지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루나 코인의 앞날은 조금 지금 처참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패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실제로 얘만 패닉하면 되는데 다른 코인도 패닉하게 됩니다. UST 코인이죠. UST 코인이 달러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느냐? 테더조차도 공격하더라. 뭐냐? 여러분들 현물해가지고 달러 가져오면 1대1로 스테이블 코인 주겠다라는 현물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오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테더라는 시가총액 3등 코인이 5% 떨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1달러를 지켜줘야 되는데 얘도 순간적으로 FTX 쪽 마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비트코인도 잠시 패닉이 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테더 이슈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대부분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테더를 통해서 벌어질 정도인데 UST는 루나만 무너지는데 테더가 무너지면 비트코인도 많이 휘청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오늘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투기 세력으로 많이 몰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 테더 마진 선물 있죠. 여기서 마진을 실제로 칠 수 있는데 이거를 쳐가지고 공격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테더 회사에서는 사람들에게 차질 없이 환전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테더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일축했기 때문에 테더 가격이 이제 원래 가격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이슈들도 있을 정도, 순간적으로 이런 패닉이 올 정도로 지금 루나 사태가 심각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반대로 조금 오른 코인도 있어. 어떤 거냐? USDC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뭐냐? 미국의 회사를 두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데요. 얘들은 미국에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믿음직스러워.
헤더는 믿음직스럽지 못해 미국 감사에 대해서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뭐 이슈가 조금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헤더에 대한 믿음은 조금 낮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신뢰도는 USDC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4등이에요. 신뢰가 높은 USDC는 오늘 가격이 올랐습니다. 웃겨요. 그만큼 사람들이 내가 비트코인 시장에 달러를 무슨 형태로 들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드디어 유발됩니다. 옛날에는 테드를 들고 있어도 괜찮았는데 테드도 이거 울컥울컥거리고 UST도 울컥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믿을만한 코인, 조금 더 믿을만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USD 코인이 순간적으로 펌핑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공포이지 않나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코인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것저것 요즘 이슈가 많이 생기고 심지어 테더라는 시가총액 3등 코인도 움직일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패닉인 상태가 현 상황이고요. 루나 코인은 아마 상패 수순을 거의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가격이 너무 처참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정황상 살아날 가능성은 많이 낮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루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루나 코인이 99%씩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음모론을 펼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음모론이냐? 루나는 공격을 받은 거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비트코인을 하락장을 만들려던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반대로 너무 불리시하게 떨어뜨려야 되는 비트시장을 우리 권도영 선생님이 매수해서 올려가지고 화나서 죽여버렸다 라는 이런 음모론까지 퍼질 정도로 요즘 루나 사태가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